과일도 제철 과일이 맛있듯이 겨울에 먹어야 더 맛있는 간식거리들도 있습니다.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죠? 네, 저는 그 노랗게 파슬파슬 익은 군고구마가 제일 생각나는데요. 겨울에 먹어야 제맛 나는 간식을 정리해봤습니다. 군것질의 계절 겨울이 왔다. 군고구마요. 호떡이요, 호떡. 오뎅이요. 길거리 군것질은 가라. 여기 뜨끈뜨끈 속 한번 제대로 데워줄 품격 있는 간식이 있으니 바로 동지섯달 먹는다는 팥죽. 떡국보다 한 수 위 팥죽을 먹어야 진짜 한 살 더 먹는다는 고유의 전통 음식답게 품격 한번 제대로 갖췄는데. 제가 팥죽을 좋아해서 이렇게 팥죽 맛집을 많이 찾아서 다니는 편인데 다른 곳에 비해서 맛이 좀 깊고 풍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곳 팥죽 맛의 비밀은 솥단지. 건강한 맛 위해 국산 통팥으로 매일 4시간 이상 정성스레 직접 끓인다. 저희는 원래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원자재들 자체를 다 국산으로 쓴다는 거예요. 통팥으로 하면 식을 때 꺼끌거리는 감이 있어가지고 너무 꺼끌거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일부러 좀 갈아가지고 부드러운 맛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팥죽과 천하의 찰떡궁합 자랑하는 새알심도 바로바로 직접 피지니 이만하면 아무리 까다로운 미각이라도 감동할 정성이다. 여기에 우리 농가에서 공수해온 몸에 좋은 호박으로 정성스레 끓여낸 단호박죽도 인기 메뉴. 동장군도 물렀거라. 이 겨울 뽕뽕 얼속 녹여줄 건강 간식 완성이요. 굉장히 좀 달지도 않고요. 네, 괜찮은 것 같고. 속도 되게 든든하고 팥죽은 겨울에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겨울 간식의 지존, 이것을 빼고 논할 수 없다. 길거리 음식의 대표 주자를 자처하는 호떡이 품격을 갖춰 재탄생했는데. 호떡 주세요. 네. 지금까지 호떡은 잊어라. 호떡의 상징, 두툼한 반죽 대신 얇게 펴고 또 펼치니. 이탈리아의 플랫브레드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호떡이랑 결합한 거예요. 호떡이 이탈리아 메뉴로 거듭났다. 일명 이태리식 호떡. 반죽 위에 각종 견과류 골고루 펴서 올린 다음 반으로 접으면 완성되는데. 마지막으로 기름두른 철판에 지져내는 대신 오븐 속으로 직행. 기름기 때문에 자칫 느끼해질 수 있는 호떡의 단점까지 잡았고. 여기에 콩고물 솔솔 뿌린 아이스크림이 더해지면 호떡의 품격이 완성된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맛보는 호로떡. 길거리 표와 모양은 달라도 출출한 속 달래주던 겨울 간식. 호떡의 느낌은 그대로. 일단 튀기지 않고 기름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굉장히 담백하고요. 원래 호떡하면 길거리에서 저희가 많이 사 먹는데 이런 카페 와서도 아이스크림이랑 이렇게 호떡 먹으니까 좀 색다르고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호떡의 발전 먹었네. 이제 군것질도 품격 있게 즐기자. 이 겨울에 딱 어울리는 군것질이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재탄생됐으니 눈이 즐겁고 입이 즐거운 일석이조 호사를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 겨울방학 동안 가볼 만한 곳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서